아이고, 수제 피켓입니다. 아이고, 서예 글씨를 취미로 삼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활용할 줄이야. 아유, 오늘은 윤석열을 비판하는 피켓보다는 뭔가 보편적인 민주주의 피켓을 써보려 합니다.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윤석열을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예 피켓을 쓰는데 참고로 드릴 말씀은 강릉에 그 현판을 바꿨다 카던데 강릉에 권성동이가 바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현판 좀 바꾸려면은 잘 쓰는 사람 글씨로 바꾸든가. 아, 그게 뭐니? 강릉에 그 허난설헌 그곳에 그 현판. 아, 정말 글씨 권성동? 아무리 권성동 토호들이 날뛴다고 해도 부끄럽다 진짜. 글 쓰는 사람으로 나는 취미로 쓰지만 내가 써도 그 현판 글씨보단 잘 쓰겠다고. 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씁니다. 에이, 그렇게 문화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어도, 아휴, 시련은 있어도 에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시련은 있습니다. 항상 어느 때나 민주주의에는 시련은 있습니다. 자기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항상 말살하려고 하죠. 그게 독재 정부의 특징입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은 자기가 뭐 선거로 뽑혔다고 뭐 독재가 아니라고 해도 독재 정부의 특징이 그겁니다.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강압하고 탄압한다는 것. 특징을 다 보여주는데 뭔 독재 정부가 아니래. 지금은 아주 오랜만에 서예를 쓰는 거고 또 연습용이라서 글잘 쓰지 않습니다. 잘 봐주세요. 서예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잘 봐주세요. 이거는 그런 연습용입니다. 이런 시련이 있어야지 또더 단단해지겠죠. 뻑뻑하다. 진짜 시련이네. 목이 뻑뻑합니다. 종이가 뻑뻑하나? 시련은 있어도 글씨는 쓰고 시련은 있어도 촛불 시민은 촛불을 듭니다. 그지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갑니다. 언제나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힘을 내죠. 그런데 진짜 한심한 거는 어린애들이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청소년들 윤석열차 이런 청소년들 문화까지 간섭한다는 거. 아, 윤석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한심한 어른. 미성년자까지 근데 한동훈이 그거 뭐고 저거 딸 논문 건드릴 때 논문 그거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딸은 미성년자예요. 조국 딸은 성년이라서 괜찮지만 우리 딸은 미성년이라서 안 돼요. 막 그게 사투만은. 촛불 시민 그 미성년자 아들한테 1,050만 원 벌금 때리고 참. 그 아들은 미성년 아닙니까? 그럼 어른이에요? 어른이라서 1,050만 원 벌금 때립니까? 자기 딸하고 다른 성년이에요? 그 중고등학생들은? 아, 한동훈 참 내로남불급 파나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서울시에서 벌금 과태료 받은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신문. 아, 힘내십시오. 시련은 있어도 민주주의. 아, 민주주의와 글씨가 잘안 쓰지 너. 윤석열 정권에 지친다. 진하게 써야 돼. 진하게 민주주의. 힘내라 민주주의. 민주주의 꽃은 핀다. 시련은 있어도 민주주의. 이제 시련이 있으면 민주주의 꽃이 더 활짝 만개하지요. 있습니다. 더 활짝 만개하지. 만개하는 순간 더 아름답지요. 촛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박근혜 탄핵시켰을 때그 행복감처럼 이 추운 겨울을 딛고 윤석열 퇴진시켰을 때 행복감을 상상합시다. 꽃은 핍니다. 다 짰으니까 좀 힘들겠는데 이게 좀 작게 쓸까? 시련은 있어도 민주주의 꽃은 핀다. 촛불 시민 화이팅!